손톱으로 말 이렇게 영단어 게임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뭐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 있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JB입니다. 요즘에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려고 그 전날에 그 다음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미리 계획을 해놓고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스케줄이 없더라도 음악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보러 간다거나 뭐 전시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는다거나 꺼내면 되나요? 지금 저의 의상과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저의 일상 백입니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고요. 아, 첫 번째로 나온 건 책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인데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2014년 거예요. 연도별로 이렇게 1회, 2회 쭉 나왔는데 2020년까지 나온 거를 쭉 사서 지금은 5회째 읽고 있어요. 네, 다음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저의 노트북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일상, 서류 정리나 그러니까 작업용이 아닌 다른 것들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걸로 켜서 비밀번호 치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요. 스티커도 제 취향대로 붙였습니다. 저는 한번 붙이면 그대로 가요. 자국이 남아서 자국 그 없애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방법을 몰라서 손톱으로만 이렇게 긁거든요. 아, 영단어 공부장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단어 하나씩 외우는 건데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영단어장이 있고 이거랑 세트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생로랑 선글라스 케이스인데 제가 필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볼펜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고 만년필이랑 이거 무슨 노트라고 부르더라? 그냥 혼잣말 노트라고 해서 생각나는 거나 아이디어나 글로 쓰고 싶은 어떠한 것들,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거의 저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의 곡들도 많이 나오고 저의 미래를 위한 이렇게 건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저는 가사도 웬만해서는 노트에 적어서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잘하면은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최대한 그러는 편이고, 좀 특이하게도 다들 이제 뭐 이 노트북이나 뭐 제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다 연동시켜 놓잖아요. 저는 연동을 안 시켜놔요. 그래서 여기만에 가지고 있는 그냥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기 핸드폰에 갖고 있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그때 사람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동을 안 시켜 놓고 그 시기 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추억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거의 다 공개가 됐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게임기예요. 제가 요즘에 축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한번 이제 딱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화장실 갈 때, 거실에 있을 때, TV 틀어놓고도, 밥 먹을 때 잠깐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거의 하루 종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요즘에 제 삶에 즐거움을 주는 친구고요. 또 뭐가 있냐? 지금 이게 R1S인데 이게 아마 R1이 집에 있을 텐데 명을 다 했어요. 기계에 대한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잘 보관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꽤 사용감이 있어요. 많이 가방에 그냥 편하게 넣고 다니고 막 찍고 싶은 거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스도 나고 막 이랬는데 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약간 인간미가 있다 해야 되나? 흔적이 있어서 이걸로도 많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일회용 그거 아니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저 이거 일회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일회용 카메라들은 좀 약간 희귀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한테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이쁘거나 약간 이러면은 계속 써요. 가볍게 뭔가 어디 뭔가 바람 쐬러 간다거나 이럴 때 가져가기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시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있네. 이렇게 장난이고요. 이거 거의 맨날 들고 다니고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가방인데 사실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감성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제 감성에 맞아지는 거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언제나 들고 다니는 거.
녹음기예요. 요즘에는 제 보컬을 녹음하려고 녹음한다기보다는 현장음을 녹음하기 위해서 갖고 다녀요. 거기에 소리를 녹음해서 곡에 이제 소스로 넣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녹음기입니다. 노래 연습했던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막 파도 소리, 벌레 막 잉잉거리는 소리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긴 한데 뭐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공개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약입니다. 무거울 수 있는 얘긴데 어느샌가 조금 약간 생각이 많아지면서 저한테도 약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에요. 저 또한 물론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부끄러워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얼른 대처를 잘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일을 제가 알아서 할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래도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꿈꾸는 거요? 나중에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시대를 뭔가 얘기해주는 책 한 권이다 아니면 글이다 이런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방 공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방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이든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 나오는 거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